너를 구원하시 아버지 놀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시 감사 찬양합니다 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크고 놀라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두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남자처럼 살아온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갑니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그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내 주 주의 보유는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다 내가 죽게 골고다의 보혈로
말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 힘 주시고 내 주 앞을 못 씻어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를 오라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화 다 함께 받으세요. 지금 가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나 이 세상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눈을 위해 울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별이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빛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눈물 나의 영혼이 부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게. 그 평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눈물을 흘리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일하기도 큰 소망 없지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눈물을 내고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진정한 밤에 앉으신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길 영원하신 밤에 앉으세 주의 밤에 그 심판에 앉으세 영원하시 발에 앉으세 나의 갈수록 주의 일상 무박명하게 믿으며 전성한 동미가 영원하시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심판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혈 다 닿게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흥과 유혹 없어지 영원하신 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변에 성경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굴들이 있습니다. 박사들 얼굴이 있고 목자들의 얼굴이 있으며 그리고 구유에 함께 했던 요셉의 얼굴, 마리아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첫 시간에 요셉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감히 상상 못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세우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했길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는데 감히 피조물이 그분의 아버지가 되다니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을 찌르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요셉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성탄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은 직업이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대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 가운데서 목수와 어부 일은 대단히 그 당시에로서는
사람들에게 별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부유한 동네가 아닙니다. 가장 소외된 곳,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요셉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남의 집 수리하거나 보수를 해주거나 기껏 집을 지어봐야 초라한 집을 짓는 이런 목수. 이 사람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인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명분상의 이 아버지 자리 요셉. 우리는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이게 했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아담 하와는 사단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과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는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고대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된 모세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다섯 권의 책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인데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게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15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 사건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는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혈통, 누구의 집안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15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이 사건은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혈통입니까? 유다 혈통. 그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말합니다.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다의 집안은 그 당시 열두 지파를 이 유다 민족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자손수가 많았습니다.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자손수가 가장 많이 번성했던 이 유다 집안에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이 선택됩니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셉이 불 끌어내렸습니까? 귀신 쫓아내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돈이 많았다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 사람 명문 가정이야. 무엇을 명문 가정으로 얘기할까요? 저 집안은 재력이 많으니까 명문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치가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 사람 집안은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명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문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상처받았던 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가진 것 없다 보니 가진 자들한테 사람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갈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과연 그것이 저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300년, 400년, 500년 간격을 두고 계속 기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이 흘러갑니다. 이때 BC 1000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분은 실존한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약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은 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이 3000년 전의 조상인데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10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시편 22편 1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절규하는 소리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말씀을 천년 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것을 이미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기록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시편 22편 7절은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끌려 나가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비쪼갰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머리짓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년 후에 일어날 이 십자가 현장의 광경을 미리 보고 계셨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명이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나가실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입술을 비쭉거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천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현장의 사건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은 다윗을 통해서 역시 예언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저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8절은 저들이 내 겉옷을 벗기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이 겉옷 벗겼고 속옷 제비 뽑습니다. 천년 전의 사건이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시신을 사람들이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년 전에 하나님은 시편 34편 20절에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으며,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나는 반드시 땅 떠나 천국합니다.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그럼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문제는 믿음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고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합니다. 너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예언된 이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친구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10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다시 시대는 흘러내려옵니다.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되었던 이사야서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시대별로 몇백 년 단위별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이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그분 누구세요? 아기가 한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성경은 역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됐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됐어요. 성경을 내려오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새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새입니다. 바로 다윗이 유다 혈통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늘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귀신도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또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오면 BC 700년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한 장소를 지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역사는 내려오면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스가랴 시대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다 했습니다. 정확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은삼십에 예수님 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약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팔리신 우리 예수님은 그 은삼십에 값을 가지고 스가랴 11장 13절에는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빚값을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란 사람이 그러면 선택이 되었을까? 그 당시 유다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수 출신인 요셉, 가난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 힘도 없습니다. 이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은 무명의 사람을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지명하셨을까요?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걸 하나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원어에는 머네 서투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내용은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요셉 시대 때는 당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을 가진 그들은 어떤 풍습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면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이 유대 풍습과 그들의 법은 율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혼식을 치르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약혼 치르고 나면 남자를 가리켜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자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할 수가 있습니다. 동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란 예식만 남겨둘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그들은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과는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있습니다. 갑자기 이 아내의 배가 불러올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을 가리켜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장 20절에는 아내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칭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마리아의 모습은 아이를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불러옵니다. 요셉은 엄청난 충격 앞에 그는 며칠 밤 아니면 몇 날을 두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식 밖에 상상 외로 이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다른 남자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오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익히 알고 계셨고 그 인격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기록됩니까? 바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온유한 사람, 대단히 덕 있는 사람이고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율법은 만약에 다른 남자와의 불륜 관계가 만약 알려지면 이 사람은 끌려나가서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돌로 쳐서 밖으로 끌려나와서 죽어야 됩니다. 아이도 같이 죽습니다. 요셉은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최소한 가족 한 명이라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하는 순간 마리아는 죽게 된다는 사실 앞에 그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고뇌와 절망감 속에서 그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비록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해였지만 그런데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꺼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러냈다가는 마리아 죽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록 배신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여인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인격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난 사람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덜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덮어주시려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 마음이, 요셉 인격이 너무나 주님과 닮았습니다. 마리아의 죄를,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하게 이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은 익히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허물을 덜치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몇 마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끝납니다. 반면에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저 남편, 저 아내 바라볼 때 한치의 허물만 보이면 사정없이 질타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요셉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불렀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전혀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수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 가운데 남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흠을 털추는 말이 어쩌면 남을 칭찬한 말보다도 더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항상 남을 죽이는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분명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진정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 가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허물 덮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같이 들려집니다. 최소한 어디서 실천해야 됩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제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 찢어놓았습니다. 너무 핥혀놓았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성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가장 미움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그리고 앞에 서기만을 좋아하는 시대,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봉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란 단어 속의 의미가 뭔 어떤 의미냐면 너무 죽고 싶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의 생각에 잡혀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세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된 이유에 관해서 그렇게 19절 한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실 말씀이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 관계에서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혹 내가 보았던 나는 이것이 틀림없어 했는데 그것이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때때로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2017년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털지 마십시오. 덜추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한 비판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 남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중에 헐뜯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부자리 같은 옷가지를 털어보세요. 털면 나는 것은 먼지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먼지 투성입니다. 먼지 구덩이가 됩니다. 그런데 털지 않고 덮어보세요. 먼지는 한 점도 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줄 때 이 가정은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과거에는 조금만 못마땅한 점 보면 덜쳐내었습니다. 근데 목회 조금 눈이 열리니까 목회가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꾸 덮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이런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신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신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5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펄펄 뜁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성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그랬죠.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5장 23절 내용은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가 나와요. 절제. 이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인격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이 요셉과 함께 어쩌면 각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을 소개한다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이들은 한결같이 지도자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형제가 10명이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17세 나이에 노예로 그런 끌려갔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고난 가운데 무슨 형통한 자입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하나님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은20에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한결같이 무릎 꿇고 앉는데 감히 고개도 못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동생인 줄 알고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하는 말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나간 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사람들, 그런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가려주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내려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이라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습니다. 수배령까지 내렸고 현상금까지 걸었던 이 사울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런 박수치며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의 죽음 앞에 그는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의 죽음을 두고 그는 애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구약의 요셉이나 그리고 이 다윗 모습은요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다 그들 죄를 덮어주었고 그리고 가려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란 사람 왜 80세에 서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든 사람을 이 지구상에 모세시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신약의 요셉, 구약의 요셉, 모세, 다윗, 한결같이 그들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에 땅 떠나시면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예루살렘부터 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원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들이 먼저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지상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유일한 한 사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요셉의 모습이 주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